예, 다음 에피소드는 Displaying Heroes and Room Actions with Protocol.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프로토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여기 보면 예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예제들이 어떤 거는 지금 얘는 2번이에요. 2번이고 보시다시피 뭐 어떤 거는 또 얘는 제로예요. 0번. 그러니까 0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번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드 2에 디자인 유어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튜토리얼 있죠. 튜토리얼 0번, 1번, 2번 또 3번도 있어요. 3번 있고 그리고 또 던전 크롤이라고 또 별도의 것도 있습니다. 이게 최종본입니다. 이게 최종 버전이고 이게 최초 버전 거기서 조금 진화한 단계 조금 더 진화 그리고 좀 진화한 단계 세 개를 같이 열어놓고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열어둔 버전은 최종 버전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 출력되는 것들이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르게 출력될 수도 있어요. 왜 다르게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move forward 3번 버전이나 2번 버전을 실행하게 되면 이 1번만 나올 거예요. 2번은 안 나오고 왜 그런지도 코드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코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래서 지금 던전 크롤 디스플레이에서 인포 밸류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데프 프로토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은 파일에 이렇게 던전 크롤 디스플레이 포 던전 크롤 룸 액션 포 캐릭터 두 개를 했어요. 룸 액션에 들어가는 것하고 캐릭터에 들어가는 것하고 두 가지 가까이 다 해서 펑션을 인포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던전 크롤 룸 액션, 룸 액션입니다. 액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프라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 아규먼트가 액션이 전달되고 그리고 리턴 값은 액션의 라벨을 리턴하고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이죠. 캐릭터 히어로입니다. 히어로인 경우에는 인포 펑션을 호출하면은 아규먼트로 캐릭터가 전달되고 그리고 캐릭터의 네임이 리턴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캐릭터는 이제 히어로즈 왜 이름을 캐릭터로 했을까요? 그냥 히어로로 했으면 좀 더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캐릭터라는 이름도 쓰고 히어로라는 이름도 쓰고 두 개를 쓰니까 좀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걸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어디 있나요? 배틀 캐릭터 캐릭터 배틀 디스플레이 에너미 히어로즈 잠깐만 던전 클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죠? 여기 있군요. 디스플레이 네, 보시면은 던전 클레이 디스플레이 해서 별도의 파일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이전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토콜입니다. 데프 프로토콜 해서 이름을 두고 요게 데클러레이션이죠. 일종의 데클러레이션을 데클러레이션 두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가지가 implementation입니다. implementation. 그래서 declaration과 implementation은 같은 파일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declaration과 implementation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파일을 일단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base command에 base command에 있던 부분이죠. enum each 부분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dungeon crawl display info option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다시 쭉 들어와서 base command에서 이전에 있던 부분 좀 다르죠. 이전에 있던 뭐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 그때의 경우는 열어볼까요? 지금 이 파일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CLI 2번이에요. 자, 2번에 있던 걸 보시면은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일단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 베이스 커맨드에서도 보시면은 인덱스와 옵션으로 돼 있죠. 그죠? 인덱스 옵션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이 지금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서 달라진 것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던전 크롤 디스플레이 인포에서 옵션을 던져주게 되면 이 옵션 값이 캐릭터 그리고 히어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룸에서 취할 액션일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인포 펑션이 호출됩니다. 이게 폴리모피즘이죠. 그죠? 일종의 폴리모피즘.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그리고 펑션은 같은데 하나의 펑션인데 그 펑션을 전달되는 아규먼트에 따라서 다른 펑션의 바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에 있던 방식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2번 지금 열어뒀던 2번이죠. 이 2번에서 2번 파일에서 보이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구성이에요. 히어로나 혹은 액션 그죠? 히어로나 액션이거나 둘 중에 하나 룸 액션이죠. 그냥 액션 룸 액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전달되었어. 그런 다음에 인암 맵 디스플레이 옵션 제너레이트 퀘스천 쭉쭉쭉쭉 진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니까 보시면은 저 히어로 초이스 해서 이렇게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룸 액션 해서 이렇게 진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경우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얘는 룸 액션의 경우이고 얘는 히어로 초이스의 경우이고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둘 다 맵이에요. 인암 맵에서 네임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 옵션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룸 액션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뽑아냈죠. 라벨을 뽑아내어서 그 라벨을 디스플레이 옵션에 전달하거나 그래서 디스플레이 옵션이 실행되면서 디스플레이 옵션 밑에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없나요? 디스플레이 옵션 베이스 커맨드에 들어있죠. 예, 깜빡했습니다. 베이스 커맨드에 있는 디스플레이 옵션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은 실제 실행되는 것을 보시면은 믹스 스타트 해서 먼저 여기는 초기 단계 첫 단계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히어로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죠? 히어로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또다시 우리 뭘 선택하죠? 히어로 선택한 다음에 룸 액션을 선택하죠. 룸 액션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You keep moving forward to the next room 해서 이렇게 옵션 선택하는 거 나왔죠. 그죠? 첫 번째 좀 전에 나왔던 것이 히어로 초이스에서 나왔던 게 먼저 이게 먼저 실행되고 다음에 이어서 룸 액션 초이스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이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메인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메인에 구성되어 있는 순서가 먼저 히어로 초이스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크롤을 호출하죠. 크롤을 호출해서 요거 진행을 하고 다음에 요렇게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진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인 순서.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그림이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히어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룸 액션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히어로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룸 액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먼저 요 코드입니다. 코드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게 되면 히어로 히어로 초이스부터 보거나 자, 히어로 초이스 이 두 문장입니다. 요 두 문장 혹은 룸 액션에서 요 두 문장 요 두 개예요. 요 두 문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요 두 문장이 하는 역할이 요렇게 이게 히어로일 수도 있고 히어로즈 복수형 혹은 액션즈 히어로즈일 수도 있죠. 자, 히어로즈인 경우에는 어쨌거나 요 이름들만 먼저 A, B, C 이름만 뽑아내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인덱스 1, 0에서 시작하는 것을 1로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1, 2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액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액션들 중에서 이렇게 일부 이 라벨이죠. 라벨만 뽑아내고 그 라벨도 역시 이렇게 1에서 시작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요 그림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 내용, 요게 하는 역할, 디스플레이 옵션 제가 베이스 커맨드에서 하는 역할 요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내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돼 있는 것을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토콜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처음에 이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봤던 내용 요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러한 프로토콜을 구성을 하게 되면 하고,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짧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덱스 다음에 바로 프로토콜을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럼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나 이제? 이 과정이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게끔 돼 있죠. 디스플레이 인포는 어디 있나요?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전 그거죠. 이걸 봐야 되겠군요. 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인포 옵션 해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EX 파일. 여기서 덩전 크롤 디스플레이의 인포 임플멘테이션 인포죠. 얘를 호출하면은 얘 이제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을 지정했으니까 알아서 던전 디스플레이 인포에서 이 액션, 이 아규먼트의 타입에 따라서 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얘를 호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액션의 라벨, 이 경우에는 캐릭터 네임,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프로토콜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액션의 라벨을 뽑아내거나 캐릭터의 네임을 뽑아내는 이전에 맵에서 했던 거. 여기서 보시면은 맵에서 여기죠. 맵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임을 뽑아내거나 혹은 라벨을 뽑아내거나 뽑아냈죠. 이 과정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이 필요 없어지니까 코드 자체도 히어로 초이스에서 이제 그 과정 역시 바로 디스플레이 옵션. 이 부분을 지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히어로 네임을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룸 액션에서도 이 부분. 이 경우는 네임이 아니라 라벨이 되겠죠? 라벨. 을 지워버리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프로토콜의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선택하는 것이 그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코드가 이렇게 뭐 혁신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알고리즘 자체는 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택 가능한 옵션, 선택 가능한 아규먼트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했을 때 코드를 훨씬 더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프로토콜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